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주호 선생님입니다. 주호 선생님 헤어드라이기 추천해주세요. 제가 예전에 그 다이슨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요 유닉스 에어샷 U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. 요 제품 먼저 추천을 드리면은, 왜냐면은 다이슨이 바람도 되게 세고 너무 뜨겁게 마르지 않아서 파마가 말려도 파마가 너무 세게 말리면 컬이 너무 다 풀리거든요. 근데 수분감을 적절하게 남기면서 세게 빨리 말려서 되게 좋은 거예요.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다이슨이 남자 머리 이런 디테일한 스타일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. 바람이 너무 세니까. 물론 바람 세게 줄이고 이런 노즐을 바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, 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노즐이 바람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약한 바람을 하면은 다이슨보다 좀 더 약하면서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능해서, 이런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적절한 수분감을 남겨서 좋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슨 아시겠지만 다이슨이 앞쪽에 되게 무게중심이 있어요. 이렇게 들면서 앞쪽에. 근데 그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. 근데 얘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, 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무게가 분산됩니다.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다이슨 어깨 빠져요. 근데 이거 그래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일반 드라이기로는 S뷰티의 이 드라이기. 저는 이 드라이기 거의 한 10년 썼는데 제가 이거 한 5번 샀거든요. 근데 스타일링, 남자 스타일링한테 제일 좋습니다. 바람 제일 정확하게 꽂히고, 드라이기 바람 정확하게 뜨겁고, 또 적절하게 약하게도 가능해서 웬만하면 요거 하나랑 파워 드라이기 하나,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최고입니다.